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홀미나이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미나이트를 가기 위해서는 닐 어쩌저쩌고 있죠? 닐닐닐닐닐 여기죠? 여기로 갈 거고요. 이제 스캔 중단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올려서 이쪽으로 올려주시고 표면을 봤을 때 이렇게 됐고 홀미나이트 25, 28, 29 홀미나이트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많은 곳이 아까 거기 같은데 여기가 제일 많죠? 오, 잘 찍었는데? 여기요,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굴이 있고 그 다음에 돌이 있어야 되는데 돌이 여기 있네요. 돌이 5가 나오니까 상관은 없긴 한데 여기서 5가 나오니까 2만 필요하고 그래요. 아니 여기에도 이제 돌이 들어가니까 하게 되면은 2.8 가능하겠네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0.6 소모가 되고 2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양이 5고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아, 예전 그 뭐냐 저번에 할 때도 그랬는데 부족하면은 돌을 쌓아야 되고 와, 이 근처에 돌이 없냐 진짜 아쉽다. 돌만 있었으면 완벽한데 퍼펙트한데 어쨌든 이쪽 가서 여기서 이제 원자로 놓고 선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진행하면 되겠죠? 여기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멀다. 이번에도 가려면 좀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이제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고 재료는 다 준비를 해놨고 타고 닐 목적지 없고 여기 홀미나이트 다 됐고 여기다 이제 넣어놓으면은 뿅 발사 여기서 들어가는 이 양이 97이니까 100회라고 했을 때 50으로 나누면은 520 2000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양도 5000개입니다. 2000개 2000개 양이 지금 여기에 로켓에 실려있고 슝 빠밤 뾰롱 여기다 하나 놓아주시고 우선 여기다가 우선 이렇게 이미 로봇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넣어 놓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위치가 여기고요. 와, 한참 가야 되네. 밑에죠. 여기 와, 멀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체킹 로로로 해놓고 태그 추가 로로로 해놓고 우선은 이제 잉크들은 놔두고 가야 되겠죠? 저대로 놔두고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원자로를 만들고 여기는 재료 다 집어넣고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로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어차피 원자로 만드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도 걸리니까. 와, 멀다. 정말 멀다. 여기다 원자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미치니까 저 여기니까 여기서 만들고 가면 될것 같고 원자로 내가 지금 가져왔나? 15개 있죠? 그럼 여기다가 하나 정도 만들고요. 윙 가라! 가라! 물류 로봇! 가. 가라. 아, 레이더 없다. 레이더 안 가져왔다. 아, 레이더 안 가져왔다. 레이더 없이 가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넣어놓고요. 이제 가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저희는 물류 로봇. 이쪽? 아니다. 그냥 이쪽 가죠. 무슨. 이쪽 와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무 캐주시고, 나무 넣고, 여기다 해안 펌프 놓아주시고, 해안 펌프 어디 있니? 안 가, 여기 있죠? 도와주시고, 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놓고, 지금은 여기지만, 지금은 여기지만, 아, 이렇게 한땀한땀 해야지. 한땀 한땀 됐어요. 그 다음 여기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 더. 아, 이렇게 맞춰서 내려가 주시면 되고, 이거 그 다음 여기도 이제 태양열 놓아 주시면은 이 신호기만 돌아가게 되면은 됩니다. 그다음 이거 복사해 오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여기쯤에다 놓아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50개 가 그냥 50개 가. 어차피 두 개니까 50개 가면 되죠, 뭐. 놓고, 또 반대쪽 50개 놓아주시면은, 되죠? 됐습니다. 이제 낮 시간이 되면은, 전기가 이쪽으로 들어가 주면서, 쭉 와서, 이쪽 들어가서, 여기가 펌프가 될 거예요. 여기 펌프만 되면은, 물이 들어가게 되면서 진행을 할 거고, 우선 여기 이 정도 있으니까. 우선 이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놓아주는 거죠. 빵 하시면 되고, 한 덩이만 가지고 오면 돼. 한 덩이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상자 놓고, 여기다가는 제거 넣어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쪽, 이쪽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놓고, 이거 놓고, 놓고 여기다가 들어가고 들어가고 상자 하나 놓아주시고 원자력 만들어주시고 속도 탁 놓아주시고 상자 놓고 레이더 놓고 배달 상자
놓고 여기다 전기도 연결해 주신 다음에 회로 탁 넣고 여기 이름이 NINLIL 닌릴 닌릴 간단하게 닌릴 원자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됐죠? 끝! 아유 큰일 날 뻔했다. 엔드! 이쪽으로 가서 이제 원자로 해야 되겠죠? 원자로 쭉쭉 가서 원자로 여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닐 원자로 체킹하시고 닐 위치 팡 온. 팡. 온. 팡. 그냥 온 하고 올걸. 다시 갈 필요 없는데. 여기다가 온. 퓽. 됐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300개, 야. 300개. 100개. 100개, 됐죠? 잘 되고 있고, 전기도 잘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끝! 전기 끝! 다 날라왔네요.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은, 뚱뚱뚱뚱뚱뚱뚱뚱, 아주 잘 돼요. 수수수 10개씩, 와우. 좋아요. 이제 전기도 완전히 끝. 전기 시스템 끝났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다 만들 겁니다. 여기다. 상자 여기서 이제 재료 모아서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전에 이제 여기다가 이거 해야죠. 숭. 숭. 이거 해야죠. 이쪽에다 놓고 나무 나와. 그다음에 상자를 여기다 놨을 때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고. 오케이. 이제 올라가고 있죠? 20이니까 80메가와트. 딱! 됐어요. 저 아이한테 남아있는 그거는 한 400메가와트 정도는 쓰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가끔씩 와가지고 초기 충전해주고 이제 그 정도만 하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헐미나이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굿. 이제 여기서 이거는 필요 없고. 아니, 이것도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돼요. 이게 필요 없죠. 이거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체킹. 체크 잇 아웃. 먼저 여기 다 터쳐버려. 우선 이거를 놓고 만들고 빼고 여기다 이제 모듈을 넣을지 말지는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모듈을 넣으면 전기 소모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모듈 넣을지 말지는 해보면서 체킹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와주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다 됐죠? 이 보시면은 이게 90개. 90개. 모듈은 이제 남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남는 모듈 있죠? 그걸 여기다가 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나 그거 없구나. 야, 왜?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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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상자 하나 놓아주시고, 오른쪽에서도 와서 올 수가 있으니까 상자를 여기다 놓고, 어차피 이거 이게 다 못 옵니다. 드론 속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줄만 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됐어요.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모듈 넣어줘야 돼요. 결론은 모듈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 딱 이 정도? 오. 뭐 넣고, 자 그럼 이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을 진행해서 모래가 5씩 나오도록 해놓은 다음에 이 모래로 이거랑 이걸 하게 되면은 충족이 될 거예요. 이거 끝났죠? 우선은 여기다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우선은 남는 거 넣어주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분쇄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돌도 나오네. 돌도 나오네. 돌로 분쇄시키면 되겠네. 옆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놓아주시면 되겠죠. 5.3개니까 여섯 개 놓아주시면 되고, 돌도 나오기 때문에 저 돌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네요. 이거 들어가는 양이 초당 두 개. 하나만 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죠. 나오는 양이 하나니까 이거 하나씩만 놔줘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고요. 놓고 됐어요. 그다음 여기다가 속도 모듈 놓아주시면 되고, 넣고 그 다음에 세 개씩 묶어서 속도 모듈 탕탕 넣어주시면 되고요. 슝슝슝슝슝. 야, 안 되죠? 역시나 나오는 속도가 빨라요. 모듈이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쪽 놓아주시면은 들어오는 속도가 느린가? 아닌데. 오케이, 됐어요.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하죠. 다 나갑니다.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 나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돌을 이쪽 빼요. 돌을. 와, 여기서 돌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어차피 돌밖에 안 나오니까 얼마 이상일 때 여기 돌이 뭐 간단하게 10K라고 하죠. 10K 이상일 때 나와서 다 터치게끔 해주시면 되고. 와, 이게 얼마 없다.
큰일 났다. 이게 얼마 없네? 이러 주시면은 이제 돌 이상이 되면은 이쪽으로 와서 다 터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모래를 만드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 모래 뭐 하나만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부족분 여기서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끝. 이거 하나 끝났고 이제 이걸 하면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올라오면 되고 나온 게 들어가고 또 나온 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또다시 분쇄된 게 나오고 이쪽 분쇄된 걸 다시 이쪽으로 돌려야 돼요. 이쪽으로 다시 분쇄된 것을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제품이 두 가지죠. 이거 봤을 때 하나씩 물이 중요한 거지 어쨌든 간에 하나씩만 들어가. 하나씩 이거 거기랑 비슷한데? 뭐랑 비슷하지? 그 뭐죠? 벌크나이트인가? 벌크나이트랑 비슷하네요. 여기랑 비슷하게 하죠? 아닌데? 여기랑도 비슷해요. 아니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라 여긴가? 여기도 아닌데? 여기랑 비슷한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물 들어가고 이거구나. 여기다 해가지고 이거 나가는 거 이거 이거 여기다 이렇게 만들고 똑같이 진행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가지고 올까? 아니야 가지고 오자. 이거 24개로 만들어야 돼요. 여긴 4416인데 우와 우선 이것만 하나 가져와 보죠. 도와주시고 여기 내용물을 이걸로 이걸로 쭉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여러 개 나와야 돼요. 어차피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분쇄된 거 분쇄된 홀미나이트 들어가게 한 다음에 아니야 이렇게 놓고 여기서 가게 하고 이렇게 만들고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돌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이거 아 진짜 그거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 신호기 이거 놓고 배달 대포 그다음에 회전 신호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딜리 딜리 그 다음에 홀미나이트 딱 해놓으시면은 되고 끝이죠? 끝이고 그 다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음이온 음이온이고 저쪽에서 나와야 되는 게 벌크나이트고 이렇게 놓으시면 끝.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지구로 가서 여긴 됐죠? 다시 지구로 와서 이쪽 이쪽에다가 홀미나이트 부엉 해놓으시고 여기다 음이온 음이온 온 닌 놓고
놓으시면은 발사하죠. 슝 슝 들어갔죠. 들어갔고 여기는 벌크나이트 온 린 목적지 여기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슝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정도 배정을 해놓고 모래 모래는 여기 칠해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모래 다 부셔버리고 여기서 모래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걸로 하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분쇄기 놓고 분쇄기 놓고 모래 여기다가 놓고 속도 모드를 놓아주시고 놓아주시면은 끝.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또 모듈이 나오기 시작하죠. 탁 놓아주시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탁 놓아주시고 여기도 속도 모듈 받고 그 다음에 하나씩인가? 하나씩 이게 탕탕 넣어주시면 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끝납니다. 야 어디있냐 어디있냐 펌프 확 이제 끝났습니다. 끝 끝. 여기도 이제 이걸로 뛰어넘고 됐어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따로 또 하나 만들면 하면 되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오고 먼저 이거 이걸로 하는 걸로 하고 이쪽 넘어가요. 넘어가고 들어가면은 되고 그 다음에 쭉쭉쭉 이어서 한 세트 더 놓으시면은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놓아주시고 야야야야 에이 놓아주시고 얘들 가고 그러면은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고 얘네 전기를 어떻게 했지 여기? 전기를 어떻게 했지? 이걸로 났나? 이걸로 넣는 걸로 하죠. 까짓 거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복사해서 이렇게 네 개 놓아주면은 되고요. 모두 다 존재할 거예요. 됐고 존재된 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더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 이쪽으로 더 넘어와서 해야 되니까 이걸 그대로 이 정도로 끌고 오죠.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그대로 이렇게 끌고 오는 걸로 하고 넣어주는 걸로 하고 다시 재료는 넣어주기만 하면 끝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제품을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한번 점프 해주시고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고 아 여기가 아니다 실수할 뻔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쪽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쇄된 홀미나이트가 이쪽으로 분쇄된 홀미나이트가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고 분쇄된 홀미나이트가 다시 들어가고 음이온이
이쪽으로 와서 음이온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됐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은 이거 염화 홀륨 이거 하나가 되는 거죠. 와우.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 이야 여기까지 와주고 여기서부터 전기 하나 놓고 쭉 됐습니다. 이렇게 놓아주시고 다 연결되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다 나가죠? 다 나가요. 그럼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연결을 하되 이렇게 연결을 하고 안쪽 라인으로다가 오른쪽 하고 넣어주면은 양쪽 라인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한 세트. 그 다음에 이걸 놓고 8 이거 세 개 더 넣어야 되네. 이거 두 개 더 이거 두 개 탕탕 더 놓고 벨트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거 두 개 두 개 해주시면 되겠죠. 모래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모래는 태워버리는 겁니다. 모래는 지금 이게 세 개밖에 없어서 뭐 나중에 다시 오든가 해야 되는데 모래는 그냥 태워버려요. 뭐 기다리고 자식 없습니다. 그냥 태워버려요. 그냥 태워요. 태우는 속도가 더 빨라야 돼요. 이거 기다리면은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태우는 속도가 더 빠르고 또 모르죠. 두 개 더 놔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뭐가 부족할까? 부족한 거 없다. 다 잘 된다. 어, 이쪽으로 들어가는 양이 부족하구나. 야. 슝, 빼. 빼고. 지금 들어가는 양이 부족하죠? 어, 들어가는 양이 부족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다 밑으로 쭉 그냥 따로따로 놔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놓고, 어, 이렇게. 놓고 또 가지고 오고 그다음 이거를 여기다 놓을 게 아니라 여기다가 놓게 되면은 다 적용이 되고 이거 없애고 그럼 됐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물 이렇게 들어가게 놔두고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 놓고 이쪽에다가 통 놓아주시면은 됐죠? 통 들어오면은 이쪽 라인 하나 또 되고 총 이거 몇 개? 세 개 하나 더 놓아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놓아줘야 됐다 이거. 여기다가 놓아 주시고 이거 와우 하나 더 한 칸 더 어쩔 수 없어요. 한 칸 더 올라가는 게 낫겠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리고 전기는 이렇게 올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도 전기 야 여기가 아니다.
도와주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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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 넣어주시면은 24개! 와우! 여기까지 하면 빡세다. 24개! 끝났죠? 전기 보시면은 아주 널널합니다.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오케이, 이 정도는 나야 여기가 원활하게 된다란 얘기예요. 결론은 음이온이 이제 제대로 받쳐주냐 못 받쳐주냐인데 음이온 음이온 딸리죠? 로켓을 더 놔야 돼요. 지금 이거 하나로는 딸린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정도 더 놔줘야 되고 놔주시고 그 다음에 빨리 연결해. 물리로봇들이 올 거니까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리로봇을 해둔지 건설로봇이랑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맞죠? 쉽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고 그 다음 회로 연결되고 이거랑 시프트 우클릭 시프트 좌클릭 해주시면은 저절로 연결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됩니다. 건설로봇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와 얼마나 좋아요. 들어간 속도가 너무 느려요. 지금 여기 들어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200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놓아주시고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프트 우클릭 시프트 좌클릭 해주시면 알아서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빨리 옵니다. 오케이. 아 이래도 느려요. 아 더 나. 아 해도 되겠다. 이게 두 개 정도 놓으면은 여기도 이제 천 개 아래 여기도 천 개 아래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제 음이온이 더 빨리 오겠죠? 오케이. 이게 좀 소모가 커요. 여기 음이온이 여기 음이 소모가 크고 여기는 이제 세 개까지만 하면 되니까 빼고 여기까지만 놓고 이쪽에다가 분쇄된 홀미나이트 넣어주시고 오래 넣어주시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문제없이 잘 되고 있어요. 돌 쌓이고 있고 모래 나오고 있고 파이로플러스 잘 되고 있고 23K 계속 쌓이고 있고 여기 쌓여도 상관은 있다. 여기 설정해놔야 되겠다. 여기다가 분쇄된 홀미나이트가 총 50개씩 쌓이니까 50K 50개 이하일 때만 그래야 여기가 가득 차면 안 돼요. 가득 차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멈춰버리기 들어갔다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적게 만들어지도록 그 이상 못 들어가도록 체킹을 해놓고 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